아름답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안구가 정화되고 심장이 촉촉해지는데요. 이곳은 바로 경기도! 어딘지 궁금하시죠? 따라만 오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호! 이 분위기 있는 거리는 또 어딘가요? 아니, 이 향기는 나의 최애 커피? 거리에 넘치는 커피향이 아주 예술인데요. 저기요! 커피 한잔 마시고 가면 안 될까요? 잠깐! 여기서 팁 하나! 이 임무를 마치한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5,000원권 지폐에 그려진 학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조선 최애 인재 율곡 이이. 이곳은 바로 율곡 이이 선생님이 공부를 하신 곳이자 우계 성훈, 방촌 황희, 윤관 장군 등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파조입니다. 그러저나 커피 맛나나요? 그렇겠죠. 여기는 파조 운정 카페 거리니까요. 저기요, 그런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 커피는요? 오, 여기는 첨단 기술 교육의 메카, 경기 인력개발원 아닌가요? 말로만 듣던 캠퍼스에 와보니 건물도 전경도 심지어 널떠란 운동장까지. 어머나, 왜 하늘까지 예쁜 거예요? 이곳 경기 인력개발원에는 로봇 시스템 개발자, 인텔 엣지 AI 소프트웨어, 사이버 시큐리티 스쿨, 하만 세미콘 아카데미, 전기에너지 설비, 캐드캠 시스템 등등의 알차고 다양한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어 현재에도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도시! 역시 이곳 파주엔 경기인력개발원이 있군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아주 열정적인데요. 이쯤 되니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 때는 뭘 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집니다. 워라벨만큼 중요한 게 스라벨 아니겠어요? 와우! 기숙사 뒤편으로 이렇게 체육관이 있는데 신축에다 가격도 저렴하고 수영, 헬스, 스피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운동 근육을 키우기에 아주 좋겠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비가 거닐던 세계를 걸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경기 인력 개발원 뒤에는 바로 이 아름다운 운정 건강공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5분만 더 나가도 운정 호수공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바로 선비가 거닐던 자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기 인력 개발원만의 스라벨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한 스라벨 엿보기 어떠셨나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뿜뿜 샘솟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경기 인력 개발원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답니다. 어때요? 매력 있죠?